여러분, 저희가 그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할 때에 십자가는 항상 이 더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맞물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다. 공의로 본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죄의 값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서 또 하나의 그 더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악했으면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잔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두 가지를 우리는 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린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정말 간악한 존재인가, 잔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오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체포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갇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63절, 64절, 그 65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 감옥, 그 가야바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성지에 가서서도 그것이 정말 그 가야바의 집인지는 잘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러한 그 밑에 지하 그 동굴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동굴을 그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63절에서부터 우리 읽었던 7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서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법정에 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패러독스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와 세계 그 인류의 재판관이 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재판장에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이러니죠. 이게 얼만큼 인간이 패역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아마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성전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호위병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면서 물어 이릅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을 가립니다. 근데 그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이제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고문 당하는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나에게 가혹한 행위가 또한 가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되고요. 또 이 그 가혹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고문을 하지만 이 나중에 잠을 잘 수 자기가 힘들대요.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그 눈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고문을 하지만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쉴 때에 그 사람의 눈이 계속해서 떠오른답니다. 계속 그 눈을 가린다는 거죠. 어쩌면 그 가혹하고 고문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일말에 어쩌면 그 양심에 혹시라도의 가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인간은요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거짓된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자기 그 용기 없는 행동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비겁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없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희롱을 하는데 아이들을 갖고 놓듯이 이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갈대를 가지고 이 눈을 가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탁탁 때리면 이제 주위에 누가 때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희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르켜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누가 했는지 한번 이렇게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외에도 어떻게 해요? 많은 말로 욕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로 욕을 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순환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정말 기분 나쁘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십니다. 뭐냐면은 그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은요, 이 웨스턴 소사이어티도 그렇고 우리 그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뭐 그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했다고 이 강의에 나와가지고는 어떤 그 뭐 자기가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주 폄하하기도 하고 막 비웃기도 비난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때 기독교의 그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보면은 이 모슬렘의 알라한테는 잘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죽이겠다 그러고 막 현상금 붙이고 막 이러니까 훨씬 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좀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막 깔아 뭉개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강하게 나오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겠다 그러면 입도 못 대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대해주면은 그걸 감사하게 돼서 이전에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는 막 무시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런데 막 억누르고 막 막말하고 막 그러면 뒤에서는 뭐라 그러지만 앞에서는요 뭐 이야기도 못하고 꿈쩍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면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셉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 가서 그 법정에 예수님께서는 쓰게 되십니다. 오늘 이 66절에 그 날이 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산헤드린 그 공회원에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어둠이 지나고 이제 밝음이 이제 왔을 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십니다.
오늘 66절에 그 공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다름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있죠. 그 장로들 가운데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해서 70명,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거기에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71명이 되는데, 그날 내일이 새자마자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 71명이 다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제 추측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그렇게 알릴 사람들은 알리고 또 알리지 않을 사람들은 알리지 않는 그러한 그 규칙을 어기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갖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있는데, 문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 미시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규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반수로 그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3분의 2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3분의 2 정도 받기가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를 사람은 부르고 부르지 않을 사람은 앞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법정 절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그 대화 나눈 이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참 불이한 것입니다. 이게 결코 뭐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통 정도가 아니라 이 소통의 단절을 넘어서서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그것에 주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보게 되면은요, 먼저 좀 왜 이게 불의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법정 절차를 봐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유월절을 오는 그 시기에 하질 않습니다. 근데 유월절에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식일은 좀 피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금요일 날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미시나의 그 산헤드린 공회 규칙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거를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처형하는데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규칙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하루를 더 보내는 겁니다. 또한 그 규칙에 보게 되면은요, 이 디펜스 할 사람들을 이 죄인이 그 피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호사라든지 누가 이렇게 대변해 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수가 있어야지 대변인도 아무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식 고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하는 어떤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 검사의 고소가 없는 거예요. 그 고소하는 것도 그건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불러가지고는 체포해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보면은요, 이 법을 자신들이 어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요, 아주 날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또 유대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다.
내가 뭐 물어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완전한 단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사실은 믿을 때 들리는 겁니다. 믿어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지 않냐 할 것이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 믿지 않을 거다.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신뢰관계, 이 관계가 문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래서 그대로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막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좋은 말씀을 나누어도 그냥 팅팅 튀겨나가요. 보면 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다 좋게 들리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맺힌 게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들린다고 하는 거, 내가 본다고 하는 거, 이거는 관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대상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그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 이미 자기의 답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답을 갖고 있을 때 틀렸다 그러면 너희가 더 싫어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 틀렸다 그러면 진짜 싫어하세요. 뭔가 뭐 잘못 이게 다 좋다고 해도 뭐 한 가지 뭐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막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런 경향이 또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느껴요.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이게 목회를 해보면서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린 거 알면서도 안 틀렸다 안 그래요. 자존심도 상하지, 체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계속해서 그 커버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고 안 되면 뭐 저런 거 막 핑계대고. 그래서 이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그 The People of Lie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 가지고는 그 자기에 대한 그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 상대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기 보호의 거짓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이렇게 좋은 다른 사람이 다른 내가 보다도 좋은 의견을 탁 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의견을 냈구나. 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생각과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어떤 뭐 이유를 대서라도 정당화시키면 나중에 막 가짜 뉴스까지 막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을 거슬러 가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evil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evil, 악, 영어로 E-V-I-L
L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보면요, L-I-V-E예요. Live, live.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집어놓으니까 EV이지. 여러분,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한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69절에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면 이제 Son of Ma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정말 구름 타고 그 하나님과 같은 디바인 존재가 이제 메시아처럼 이제 오시는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의 13절에 오는데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디바인한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은 너희 신적 존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인간의 언어에 그 맞추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셨지만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의 아들은 누구예요? 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제우스의 그 신의 아들 아폴로 같은 경우에도 신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동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 거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아 내가 그다. 이건 헬라말로 에고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사투진 그 70 번역으로 이제 고쳤을 때에 I am that I am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 말 있을 때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71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어떻게요?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고. 격분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걸렸다. 이거에 걸렸다. 이제 너 이제 죽었다는 거지. 참 우리 인간이 그런 두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자기 계획대로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옵션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과 피를 흘려서 많은 생명들을 사형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이렇게 교회가 영원해 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를 믿고 있는 그 교회와 하나님의 그 세계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의혹도 가져. 만약에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주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 몸부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월절에 이제 빌라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안토니오 요새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은 처형권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스테반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그죠? 그냥 원래 그냥 해서 그냥 쳐 죽였으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스테반보다는 더 드러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잘못했다간 큰 밀란과 자기들이 큰 책임을 질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물론 처형권도 없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냐? 빌라도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자, 산헤드린 공회에 쓴 제목은요, 종교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신성 모독. 그죠? 근데 빌라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이게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가 답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 제목을 달아버려요. 희한합니다. 이 보면 사람이요, 관계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로 달아버려요.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요, 아이 뭐가 안 좋다 하여튼 막 신학적인 문제로 막 다가와.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문제,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인데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요. 이야, 머리들 기가 막힙니다. 자기 건 딱 숨겨놓고 다른 걸로 표현합니다. 너무 치졸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걸 거국적인 이유로 만드네. 여러분, 그런 거 교회에서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 보면은요, 세 가지인데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자, 고발을 이르되, 이 고발한 제목이에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어떻게 해요? 왕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는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건 누구 관점에서 미혹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야기한 거죠. 진리 아닌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불안한 거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들은 거짓 속에서 위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 금하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걸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동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뭐냐? 가이사의 겁니다. 얼굴입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에는 하나님에게 바쳐라. 근데 이것을 소위 하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딱 떼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또한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될때 그걸 갖다 막,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여러분, 다른 그 사람이 가짜 뉴스를 갖다가 주는데 또 가짜 뉴스다 그러면 가짜가 아니래요. 그 사람한테 가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보리께서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왕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실 때 이르실 때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유대인의 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대제사장에 물을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죄가 없도다. 죄가 없어요.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왕 같지도 않아요. 너무 선하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지금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또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거기에 그 대제사장들과 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물어붙이려고 그러는데 갈릴리에서 왔어? 오, 잘 됐다. 지금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왔어? 오,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책임에서 좀 벗을 수 있도록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헤롯을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봐. 이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고 또죄 없는 사람 하면 내가 흠집이 될것 같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권력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밀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막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막 그대로 막 헤롯 왕에 보내는 헤롯 왕도 다시 돌려보냅니다만은. 이게 거짓된 이 법정 속에서 진리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 삶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거짓이 무서워요. 진리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나르시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사랑과 자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땅에 묻기 위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잔악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충돌하여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